좋다. 모름지기 여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뭔데 그래? 어. 이번에 미스코리아 된 애들 기사 났어. 그래? 아유, 그러고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나보고도 여기저기서 미스코리아 한번 나가보라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엄마 때도 미스코리아 대회가 있었어? 글쎄다, 있었을걸? 없었나? 암튼 중요한 건 엄마가 10년만 젊었어도 오늘 아침 신문에 났었을 거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 누나 정도면 대구도 남지. 가만. 근데 얘는 낯이 좀 익네. 응? 누가? 응. 여기 얘 말이야 얘. 아이고, 네가 퍽이나 이런 애를 알겠다. 아침부터 헛소리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그런 애들이 뭐 대수야? 화장해서 그만큼 안 이쁜 여자가 어딨어? 암튼 철구 너, 이런 여자들한테 괜히 군침 삼키지 말고 실수 없는 여자 골라. 알았어? 삼촌이 군침 삼킨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미스 코리아나 의사나 다 힘든 건 마찬가지지. 아침부터 얘가 또 까분다. 아침에 신문 누가 쳐서? 네? 아, 매우. 여기 있습니다. 네가 신문을 왜 먼저 봐? 아, 예. 저, 그게 아니라 그냥 살짝 이렇게 들춰보기만 했어요. 정원 들어왔어? 뭐, 들어왔겠죠? 애미가 돼갖고 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밤 12시 땡 하면 들어오는 애인데 그때까지 안 자고 버틸 재간이 있어야 말이지. 당신도 몰랐으면서. 겨우 껴갖고서 내려오라 그래. 삼촌이 좀 갔다 와. 뭐? 만만한 게 나지 하여간. 경호야, 일어나 밥 먹자. 참, 내 이럴 줄 알았어. 이젠 아주 막 나가는구만. 막 나가. 뭐? 아니, 그럼 어제도 안 들어왔단 말이야? 예, 매형.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 혹시 아침 일찍 어디 나간 건 아니고? 에이, 오빠가 아침 일찍 나갈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빠. 에이, 맞아요. 아예 들어온 흔적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 녀석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으래요? 밤새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통근 시간 걸려서 못 들어온 거예요. 식사나 하세요. 그 당신은 자식이 안 들어왔으면 좀 걱정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 아, 저 누나가 매형 걱정 덜어드리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해도 경호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치 누나? 역시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드시죠. 정신이 들어? 오빠. 어디 보자. 그래, 일단 열은 내린 것 같다. 아휴, 밤새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임마. 여기서 밤 샌 거야? 그럼 네가 열이 펄펄 끓는데 잠이 와? 오빠. 아유, 예은 안녕? 예, 어머니. 아이고, 오래비 덕분에 죽지는 않았구나. 미안해, 엄마. 아이고, 미안이고 말고. 너 어제 어디 갔다 왔길래 그렇게 온몸이 동태가 돼서 들어온 거야? 아이고, 참. 너 병원 나가봐야 되잖아. 어? 아이고, 그나저나 밤새 한숨도 못 자서 어떡하냐? 괜찮아요. 그래, 얼른 출근 준비해라. 어? 내가 상처를 났으니까 한술 뜨고 나가. 예, 어머니. 그리고 오늘 진숙이 좀 그냥 집에서 하루만 쉬게 해주세요. 아이, 그럼 이전에 배달 보낼까 봐 걱정이야. 어서 나와. 예. 오빠 오늘 병원 갔다 일찍 들어올 테니까 또다시 열이 오르면 병원으로 전화해. 알았지?
진숙이 오늘 혼자 두면 안 될 텐데 어떡하죠? 아유, 그렇다고 내가 지키고 있을 수도 없잖냐. 자, 가게는 오늘 하루만 아주머니께 좀 맡기면 안 될까요? 어제 쉬어서 오늘 손님 많은 날이야. 진숙이 저러고 있어서 배달도 못 가는데 가게에서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냐. 하루 정도 매상 적으면 어때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말어. 가게 문 열고 그동안 손 모자라서 오는 손님 돌려보낸 적 없었어. 그거 하나 미촌우리 여태까지 버텨온 건데. 동생을 너무 위에 바치는 것도 남들 눈 보기에 밉상이야. 동생이 진숙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머니. 출근 준비나 해. 상금방 들어갈 테니까. 네. 뭘 또 봐? 아니에요.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서요. 시간 있을 때 많이 봐도 오늘부터 바빠서 신문 볼 틈도 없을 테니까. 오늘 밤엔 후원자들하고 간단한 축하 파티가 있어. 축하 파티요? 얼굴도 익히고 겸사겸사. 서로 공치사도 하고 그런 자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는다고 생각해. 네. 그리고 내일부턴 자선 파티에 신문사, 잡지사 인터뷰에 정신이 없을 테니까 미리 각오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참, 집에는 전화해 줬어? 아니요, 아직. 뭐?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심해? 집에서 얼마나 기다리겠어? 어서 해봐. 나중에 할게요. 나중은 무슨... 내가 한 말 금방 까먹었어? 내일부턴 전화할 시간도 없다니까. 선생님, 가봉 준비 다 됐어요. 그래. 네. 알았어. 엄마! 그래, 다정아. 엄마 왜 안 와? 얼른 와. 그래, 곧 갈 거야. 이모가 많이 아파. 그러니까 빨리 와. 뭐? 어디가 아픈데? 열도 나고 자꾸 춥다 그러고 저번에 엄마가 막 아픈 것처럼 그래. 감기 걸린 거야? 몰라. 어제 큰 삼촌이 엎드렸어. 엄마 언제 올 거야? 너무 보고 싶어. 빨리 와. 그래, 다중아. 미안해. 엄마 금방 내.